호랑이가 낮잠 자는 이곳에서 오늘 만들어 볼 우리 집 인기 간식은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입니다. 정성스레 말린 고구마를 한 번 더 구워 먹는 거죠. 해보셨나요? 잘 익은 고구마를 한 번 찜기에 쪄낸 후에 식으면 얇게 썰어줍니다. 양이가 놀고 있는 햇볕 잘 드는 발코니에 말리면 꾸덕꾸덕한 말린 고구마가 됩니다. 쫄깃쫄깃 고구마 말랭이 완성. 여기에서 한 번 더 따뜻한 난로에 구워내면 난로가 있는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달고나보다 맛있는 말린 고구마 구이 완성입니다. 말리고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더 맛있습니다. 정말 달고나 같은 맛이 일품입니다. 마당냥이도 하루 중에 밖에 출입이 잦아지고 마당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어느 날 양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몰아치던 추위도 양이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. 드디어 겨울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. 친구들과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된 이곳은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.